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전에 삭소롬 여기에 삽목해뒀던 아이들 물 관리하는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한 거의 일주일 됐죠. 제가 해놓은 지가 거뜩이 마른 애들은 많이 말랐어요. 여러 가까이서 아까 제가 어제 물 주면서 물이 조금 수분이 물이 튕긴 애들은 좀 수분이 있고, 요런 애들은 많이 말랐죠. 이렇게 마르지 않게. 예. 제가 입장이 털이 보슬보슬한 애들은 이렇게 물을 별로 안 좋아한다 했죠. 이렇게 뿌리 부분으로 이렇게 촉촉하게 넣을게요. 이렇게. 애들이 엄마 보고 있네요. 이렇게. 얘는 좀 많이 말랐죠. 겉옷이 이렇게 마른다 싶으면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입장도 이 꼬지가 되려나 하고 꽂아놔 봤어요. 안 되면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놓는다고 누가 뭐라는 거 아니니까, 그죠? 전부 다 지금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요 장미허브 꽂아놓은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라솔 가볼게요. 이 딸기다라 까라솔을 적심한 것도 일주일 넘었죠. 애들도 같이 스프레이 좀 해줄게요. 여기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제가 해보니까 모르겠지. 이래서 더잘 사는가 몰라도 하여간 그런 적심한 아이들 실패 없이 잘 크더라고요. 근데 아까라서 아주 생생하죠 아직.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빨리 자리 잡으려고 뿌리 뻗을 거예요. 그리고 흙법사들 제가 적심해서 꽂아놓은 애들요. 파랗게다. 파랗게다 올라오고 있어. 자라고 있죠? 애들도 물한 번만.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나면 옮겨주려고 지금 요런 애들은 이렇게 건드려도 얘들은 단단하게 요런 애들은 제가 늦게 올려놓은 애들은 아직도 힘이 없고요. 조금 일찍 올려놓은 애들은 요런 애들은 다 자리 잡았어요. 요렇게 얘들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보이죠? 벌써 자라는 것이. 요런 애들은 자리를 다 잡았어요. 조금 더 자라고 나면 얘들도 가장자리 쪽으로 제가 틈틈이 스프레이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이게 적심해서 바로는 얘들이 조금 말라야 되는 것도 있고 목대가 약하잖아요. 들이닿으면. 그러니까 한 4, 5일쯤 훅 지나서 한번 해주고, 또 마른다 싶으면 또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얘들은 지금 자리 다 잡아서 뭐, 이제 물 줘도 괜찮습니다. 흙법사 부자 됐죠?
이렇게 오늘은 이 꽂이들 물 관리하는 거 오늘 찍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